가지밥입니다. 맛있겠죠? 가지밥 해보겠습니다. 쌀 2컵하고 이건 햄이 1컵입니다. 가지 하나, 시골에서 가져온 가지, 그리고 소고기 다진 거. 삼각지게 썰어주면 됩니다. 반으로 잘라서 밥솥에 안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쌀, 여름에는 쌀이 벌레들이 생겨서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둔 겁니다. 다시 핏물을 좀 닦아 놓으세요. 올린 쌀은 동량입니다. 3개면 물도 3개 맞춰주면 되죠. 가지에 수분이 있으니까 3개에서 조금만 빼시면 됩니다. 밥솥에 넣고 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밥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열어볼게요. 가지밥입니다. 가지밥입니다. 맛있겠죠?